진도도 밀리고 있고, 오늘도 또 일찍 가야 됩니까? 네? 오케이. 뭐라? 오케이. 그래서 거실에 뭐가 보이니 이러네요. What do you see? 어디서?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요?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랬더니 아, 또 계속 묻는 말부터 나오는군요. What do you see? 터널은 변기인데 변기. 변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뭘 보고 뭐가 보이? Bathroom. TH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TH답게 소리 나죠.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선생님한테 메롱 하는 거야. In the bathroom. 우리 서로 메롱메롱 배틀 붙은 거야. In the bathroom. 오, 잘한다 서희도. 맞습니까? 합쳐서 뭐라고요? 어, 또 메롱 안 했어. 나는 해야지.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뭐가 보인다 그럽니다. 이것들은 거실, 아까 전에 처음 질문에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에 대한 대답이네.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랬더니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오케이. 그래서 텔레비전 오늘도 못 쓰면 세 번째 못 쓰는 건데 이제는 쓸 수 있나요? 좀 이따 선생님이 가... 그 다음 이번에는 베드룸에서 보이는 것들이네요.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베드룸 말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본다. I see. 뭘 본답니까? 그렇죠.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쓰기를 자꾸 시키니까 스트레스 받죠? 하기 싫고. 그렇죠. 알아요, 선생님도. 싫어하는 거. 근데 선생님이 다 100점 맞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다만 전번에 못 썼던 게 만약에 5개였다. 그러면 그 중에 2개나 3개 정도는 이번에는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답니다. There is a mirror.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뭐에 붙어 있으면 on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어도 on. 이렇게 있어도 on. 이렇게 있어도 on. 붙어 있으면 on이에요. On the wall.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오케이. 또 뭐가 있다 그럴 것 같아요. There is a book. 그렇지. On the desk. On the desk. 예, 서희는 이렇게 문장을 잘 익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There is a toilet. 어디에? 예. There is a toilet on the sink.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There is a toilet on the sink.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린다. 변기가 뭐 이렇게 생겼죠? There is a toilet on the sink. 방금 서희가 말한 건 There is a toilet on the sink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On이 뭐뭐 위에로 해서 그럼 There is a toilet은 변기가 있습니다 해놓고 on the sink 하면 세면대 위에 변기가 있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자, 뭐뭐 옆에는 on이 아니야. 모르겠다. in은 뭐뭐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럼 싱크대 열었더니 안에 변기가 있는 거야. 이거. in을 쓰면. 뭐, in은, 세면대, 뭐, 세면대 밑에서 뭐 비누 같은 거 꺼내려고 봤더니 안에 변기가 있네? 그래. beside죠, beside. beside the sink. 뭐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 이상한 집 만들 뻔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 toilet.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Beside the sink.
있습니다. 이 책은 가만 보니까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세 가지, 네 가지 방법을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 뭐뭐 위에 붙어 있으면 on. 됐습니까? 뭐 벽 위에 붙어 있어도 on. 뭐 책상 위에 붙어 있어도 on. 뭐뭐 속에 들어가 있으면 in. 뭐뭐 옆에 있으면 beside. 됐습니까? Beside the sin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is a closet. There is a closet. 책상? 그렇지. Beside the desk. 오케이. 그래서 설명 몇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What do you see at the sea? 너는 무엇을 본다가 아니고 보니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what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할 때 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시라고 했냐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하다시예요. see가 하다시죠. see의 뜻이 뭐길래 보다라는 하다시. 그러면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데, 그렇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있습니다. do homework 하면 숙제를 하다예요. do가 숨어 있어. 그래서 숨어 있다가 뭔가 묻는 말을 만들거나 아니면 not을 집어넣거나 이럴 때 do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do you see 말고 you see의 뜻은, 이건 묻지 않는 말이니까 you see의 뜻은 너는 본다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얘는 마침표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본다, 너는 무엇을 본다가 아니고 이렇게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뭐를 꺼내서, do를 꺼내서 이렇게 do you see? 하니까 you see가 묻는 느낌 들어요. do you see가 묻는 느낌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what do you see가 무엇을, what, 너는 보니, do you see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도대체 이 in은 왜 들어있는 거냐. in의 뜻이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n the living room 합쳐지니까 어디에, 거실 안에, 거실에 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얘가 없으면 거실, 너는 무엇을 보니, 거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런 뜻이 되는 말이야. 너는 무엇을 보니, 거실 안에서 이렇게 누르면 in이 꼭 있어 줘야 되겠다. 얘가 in이 꼭 있어 줘야 된다는 거. 나머지 뭐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see. 그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여기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 전부 다 이름씨인데 이 이름씨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무엇? 그랬더니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냐? What do you see? 여기에 있던 두가 나오고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니까 I는 뭐로 바뀌고 U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what으로 바꿔서 what do you see 했더니 I see. what에 대한 대답도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there is 하고 단어 할 때 분명히 봤을 텐데 there is 하고 there are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놨을 텐데 there is 하면 여기에 어떤 이름씨가 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there is 뒤에 어떤 것이 오면 무슨 뜻이 되냐, 어떤 것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there is a book 하면 책이 있다가 되는 거고, there is 서희 하면 서희가 있다가 되는 거고, there is a car 하면 자동차가 있다, 뭐 there is a shop 하면 뭐예요? there is a shop 가게가 있다, there is a library 하면 도서관이 있다. 알겠습니까? There is a restaurant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식당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here is 뒤에 뭔가 is니까, 자, there is도 있고 there are도 쓰이는데요. there is 뒤에는 한 개가 올 것 같아요? 여러 개가 올 것 같아요? there 한 개가 오죠. 그럼 there are 뒤에는 여러 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뜻은 똑같아. there is나 there are나 뜻은 똑같이 뭔가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야. 근데 한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 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였더라? people. 그러면 이거는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선생님 하는 말 못 알아듣죠. 이거 사람들이라며. 그럼 하나야, 여럿이야?
그러니까 there are people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n, 아까도 얘기했듯이 on의 뜻이 뭐다? 뭐뭐 위에, 벽 위에 거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책이 한 몇 권 있어요? 책이 한 권이. 여기에 어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어는 이름씨 뒤에 셀 수 있는 이름씨 앞에 쓰이는데 오케이. 몇 개란 얘기입니까? 이게 한 개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기억 잘 안 났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 뭐뭐 옆에가 뭐다? beside 였어요. 그 다음에 서희가 전번에 쓰기 힘들어 했었던 단어 몇 가지만 잠깐만 간단하게 보면요. 오케이. 화장실이 소리가 어떻게 돼요? 화장실 소리가 bathroom이지. 그치? bathroom. 그럼 얘를 굳이 한글로 쓰면 이런 소리 bathroom. 그러니까 b 그 다음 뭐겠어요? a 그 다음에 얘는 th 그 다음에 room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파, 테이블 이런 것들은 잘 썼는데 텔레비전이 어렵죠. 예. 그러면 텔레비지온. 선생님 이거 쓰기 어려워서 텔레비지온이라고 외웠을 때 텔레 그러면 이거 티그시 티그는 티고 이 에 소리는 이가 내는 거고 이 에는 에이가 내는 거고요 이 에는 이가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엘일 거고 여기까지 텔 됐고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에 얘는 V 그 다음에 I 텔레비네 텔레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좀 어려워 지온 부분이 그러면 텔레비 지온인 거야 S도 Z 소리 낼 때가 있거든 텔레비지온 텔레비지온 텔레 V 텔레 V 지온 텔레비전 자 이거를 TELEVISION 이라고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텔레고 얘가 V고 얘가 지온이야 지온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텔레비지온 영어로 할 때는 텔레비전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워했던 단어가 여기에 옷장이 클로젯이지 클로젯 그러면 얘는 선생님 어떻게 했냐 얘를 쓸 때는 클로제트라고 했어 클로제트 쓸 때는 그러면 클로 소리 누가 내냐 얘가 클로겠지 클로제트 클로젯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클로세트가 아니고 클로젯 이걸 가지고 C-L-O-S-E-T 이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알겠습니까? A window, a bed, and a closet. Closet. 그 다음에 미러는 잘 썼던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까 미러 기억하고 있는지 M I 여기서부터 이제 R R O R Mirror Mirror 그렇지 그 다음에 토일레트 여기까지 소리가 뭐겠어 토일레트 됐습니까? There is a toilet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beside도 beside 됐습니까? beside I가 I 소리 할 때 많거든 beside 하든지 뭐 알겠습니까? 베사이데 베시데 비사이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희가 서서히 쓰는 것을 조금씩 선생님 100점 말하자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전번 시험보다 몇 개를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민이 준비됐나? 겹치고 있어요 한결이 지금 4학년이지? 아, 3학년이야? 내년 4학년 올라가고. 네. 아하, 그렇다.